정상결전에서 형제를 구출한 사보. 오, 사보가 일단은 에이스와 루피를 어딘가로 데려왔네요. 사보가 정상결전에 왔다. 에이스, 루피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에이스가 사보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너 하면서. 근데 왜 위험하지? 평범하게 등장했는데 만나는 걸 좀 망설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네요. 일단은 자기가 10년 동안 형제의 연을 끊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었는데 지금 당당히 돌아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와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릿속에. 있잖아 너 설마 사 하니까 아닙니다고 사실 사카즈키입니다고 역으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부가 쓴 저 선글라스가 니카루피가 또 변해서 사부랑 똑같은 걸 썼네. 니카루피도 저거를 쓰죠 그래. 닮은 거 같은데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튀려고 하네요. 사보! 너 사보지? 루피는 약간 갈등하고 있고 사보? 에이스는 확실히 알아냈고 사보 살아있었던 거야 하면서 또 울음받아 드네요. 루피 사보 아니래 간다. 아니요 정말 아닙니다 이러니까 사보가 아니래. 근데 루피 이 사람이 진짜 못 알아본 게 우솝 버린 다음에 우솝이 그 적용한 갈 쓰고 오니까 우솝인지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봐. 아는데 좀 봐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진짜 몰라요. 왜?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저격섬에서 왔다니까 자기 데려다 달라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보가 아니라고 한 사보가 맞나 하면서 헷갈렸어. 루피는 모르겠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녹았다. 이것도 악마의 열매인가? 어쨌든 적당히 속이라고 좀 화를 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누가 사보입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가는데 코알라가 사보구나 하면 찾아와 버렸다. 얘들도 정상결전하다가 왔네요. 루기와라 보이. 역시 사보였다. 독수리를 타고 튄다. 이런 설정이 있나요 근데? 내가 독수리 이거 타고 다닙니다. 삐 하니까 오네요. 실제로 이걸 타고 다니죠. 어째서야 루피 가라 고무고무 잡았다. 일단 잡아왔습니다 사보를. 그렇습니다. 자 네가 사보라고 인정할 때까지 오기로라도 안 놔줄 거니까. 에이스 인마 진짜 평화롭네. 방금 전까지 정결에 잡혀있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지만 시침이 떼지 말라고 하네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보는 아니다. 그럼 무슨 사보지? 사보가 아니야 하면서 루피는 속았습니다. 루피가 다친 척을 하네요. 진짜 다쳐도 정결에 참전했으면 엉망진창이 됐다 몸이. 사보 맞네요. 루피야 낚시를 한 거네. 에이스 당장 의사가 있는 섬에 하면서 낚시에 낚였다. 속인 거네. 우리들을 구해줘서 살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삼형제가 재회를 했습니다. 예. 자 잊고 있었다고 계속 10년 동안 이제 와서 형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인정을 해줄까요? 그럴 자격도 없다 하면서 좀 슬퍼하네요. 근데 에이스 루피 성격이면 꺼져라 이럴 리는 없잖아. 밥이나 먹자 이럴 것 같다. 바보네 사보. 정말 변하지 않았구만 이러면서 선글라스나 좀 빨리 벗어라 임마. 혼자 사라지고 하지 마라 하느라. 근데 이게 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천룡인이 폭격시킨 거라서 좀 억울하다. 솔직히 사보도 사보가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천룡인 배 엎질러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죠. 배 엎지르면 폭발 닮아하고 앞질러서 오케이 계속 사가고 싶었다. 이제 그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내 형들은 울보구나 이러면서 루피가 가부인데 지도 우네요. 이렇게 해서 세 명에서 만났습니다. 계속 형제로 있어도 되냐 하니까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울보 형제들이다 약간. 이왕 호프 구경하고 있네요. 돌아갈 수가 없다. 에이스는 이제 치료받을 필요 없다 지는. 나는 별거 없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생각을 해주네요 사보와 에이스가. 어느 쪽이 형일까? 근데 에이스가 형이죠? 왜요? 에이스 생일이 1월 1일입니다. 아 그럼 빠를 수가 없다. 사보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더 빠를 수가 없을걸? 3월 20일이다. 사보도 상당히 빠른데 좀 아쉽네. 에이스는 봐봐 1월 1일이야. 에이스가 형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저가 코스프레 원피스. 이 사람 많아요. 페이스북에서 맨날 코스프레 하는 분인데 돈을 얼마 안 쓰고 코스프레를 해요. 기어3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어세컨드 드라이 아이스 땅에 뿌린 다음에 기어세컨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저거는? 식빵을 가까이서 찍고 자기는 멀리서 뛴 거지. 이거는
고향에 당했네요. 전 그 사람 닮았나요? 끔찍한 원피스의 결말. 어? 얘들아 하면서 밀해가 다 죽었고 단디한테 제압당했어요. 이 녀석은 이길 수가 없어. 순순히 원피스를 넘겼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은 간디. 세계 정부 최고 권력 문명 열매 소유자. 지금까지 원피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어떻게 돼요? 원피스 루피 해적단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진짜. 표지연 제모음. 오케이. 일단 거인 형제들의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이 세계 정부한테 속아가지고 50년 동안이나 조셉은 여기서 문지기를 했는데 우솝이 알려줘. 니들 속은 거야. 도리와 브록이는 살아있다. 오케이. 이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우솝한테 은혜를 갚죠. 세계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는 가이몬. 박스에 갇힌 친구인데 자기 친구를 찾았네. 30년 동안 이 섬에 갇혔고 가이몬이 그래가지고 엄청 비비대면서 살고 있었는데 루피랑 버기가 연달아 찾아와서 사람이 아니어서 좀 기뻐해요. 근데 자기는 이미 이런 이상한 동물들한테 정이 들었대. 그래서 여기서 쭉 산다고 말했습니다. 밑에는 노랜드 이렇게 황금향이 있다고 믿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루피가 하늘섬에서 황금향을 울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랜드가 얘들 두 명을 쫓아낼까 생각을 했는데 원숭이 형제들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또 다른 황금을 찾자 이러면서 또 다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1부에서 조로한테 주먹밥을 준 그 사람인데 해군이 돼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리카. 리카가 조로한테 여기 루피 포스터. 그렇네요. 얘가 주먹밥을 옛날에는 엄청 못했어요. 주먹밥에 막 설탕을 넣어버렸어. 아니 소금이야. 소금이야. 조로가 엄청 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좀 잘 만드니까 해군 전속 요리사가 됐겠죠? 그리고 이 친구 이 개는 좀 감동이 있는 개다. 그리고 저 친구 레일리 닮았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좀. 얘요? 그렇습니다. 미카로죠? 이 개가 자기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20년 동안 같은 거리를 지켰어. 거리는 아니고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엄청 낭만이 있는 개인데 이 마을의 오렌지 마을의 마스코트가 됐네. 이 마을이 나중에 전설의 마을로 회자되겠죠? 여기서 막 버기 루피가 생사결을 했다. 오렌지 마을. 사황 간의 대결이 있었다 이러면서. 감귤 마을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는 구사 마을. 구사 해적단이 있는 여인섬인데 루피 포스터를 크게 붙여놨다 행콕이. 엄청 크게 붙여놨네. 근데 얘가 말해요. 얘가 선대 뱀공주거든. 근데 얘가 말해요. 선대랑 선대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고 선대도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였는데 얘도 딱 눈치병에 걸려. 근데 그게 상사병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보 드래곤 코알라네요. 드래곤도 이거 루피의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루피 포스터라고 나와요. 밑에 나중에 밀지모자 일당 포스터를 보고 있어요. 드래곤 일을 보는 거지. 쓸만한 자식들 좀 얻었나? 이러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옛날 다단지 파티고 사부 모자를 끼고 있는 작은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키노의 아들로 얘가 추정이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샹크스의 친아들이나 친딸일 수도 있다. 우타는 짝퉁이고. 여기는 이제 도로 아니야 저 친구는? 이 도장 출신이란 게 널리 알려졌대 도로가. 그래갖고 이 도장에 삼도류 붐이 일어났대. 특히 초록머리 안에는 눈까지 자르면서 따란. 아, 딴 애들도 눈은 잘랐네. 다 조로를 흉내내고 있어. 그 얘가 조로 친구잖아. 조로가 이 여기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기 피에나 아닌가? 얘가 엄청 센 거 아니야? 조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면 간디랑 비슷한 생각인데 친한 거 아니야? 여기는 봐주라고 하면서. 그리고 비비와 고라파덕입니다. 카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프랑키를 배출한 전설의 해적들이기 때문에 아이스버그. 자, 그리고 여기는 실버즈 레일리와 그의 친구들. 그렇습니다. 레일리가 있는 데인데 이거 어디죠? 얘들도 센 거 아니야? 레일리와 경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얘 스승은 레일리 형 같은데. 죽도도 들고 있고. 아, 저 뒤에 대머리도 엄청 세 보여요. 덩치가 엄청 커요. 일단 이카도 있는데. 대머리 다 이카입니까? 코팅샵 직원들. 직원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프랑키 포스터. 프랑키가 인기네 지금. 도로의 수제자들이 낚시를 하는. 밀짚모자 일단 배와 비슷하게 꾸면서 밑에를. 얘들이 어떻게 보면 밀짚모자와도 잠깐 동행을 했죠. 조니와 이삭. 흰치불명의 노란 사나이인데 시키 아닙니까? 누가 봐도 금사자 시키다. 근데 시키가 본편에 등장하면 재등장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키는 계속 언급이 나와요. 정결 때도 언급이 나와요.
임펠다운 그 대감옥을 뚫은 사내는 30년 전에 그 녀석밖에 없었다면서. 30년 전에 한 번도 안 들렸어. 아니 그 녀석이 있었자면서. 걔는 그래도 뚫을 만하다면서 인정을 또 해. 걔한테 뚫린 건 망신이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밀짚모자의 땅 출신 나분인데 온순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아니면 이 둘을 먹으려고 하는 건가 지금? 얘들이 엄청 세가지고. 오케이 시키가 재밌다면 좀 재밌겠다. 그리고 용궁왕국인데 밀짚모자 왜 이리 많아 여기? 밀짚모자 붐이 일어났다. 쟤 루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새끼 루피네. 그렇습니다. 시라오씨도 있고 후카보씨도 있고. 어쨌든 밀짚모자 붐이 일어났고. 이 뱀은 엄청 착해 보이는데? 이 뱀이 300년 전에는 진짜 지렁이만 했거든. 그리고 몽블랑이라는 애가 좀 예뻐했던 애인데 300년 뒤에 이렇게 커져. 이 싱크 익숙하다. 조로와 힘싸움을 겨뤘던 친구죠. 어? 조로한테 내가 힘 더 쓰다 인마 했다가 한파란 참교육당했죠. 달에 간 애네 근황. 오케이. 자 일단은 NL이 이렇게 달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죠. 페어리바스 맥심 방주를 타고 NL이 달로 갔습니다. NL이 어떻게 보면 루피한테 배변을 했지만 본래 목적 자체가 이거 배터리 채우려고 스카이피아에서 머물렀거든. 그래서 뭐 이득은 봤어요. 어쨌든 NL이 이제 드디어 NL이 달에 도착을 한 장면인데 와 이 친구 우주복 없이도 우주에서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런데 그렇네요. NL이 그러면 우주와 관련된 종족인가? 비르카 뭐 이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자신의 신관들과 함께 출격을 했는데 신관들은 안 나온 게 좀 죽었지 않나. 그렇습니다. 위에서 생존이 불가능해. 자 그래가지고 크레바스라고 하죠. 이게 운석이라든지 약간 돌 같은 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구덩이가 파이는 크레바스를 관측을 하고 있네요. 뭐야 하면서 여기 들어가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들어왔네요! 야, 뭐가 있다, 근데. 여기 집이었네, 이 친구들의. 여기 총잡이가 있는데, 초록색? 달에서 총 쏘는 건데, 중력 때문에 이게 제대로 나가긴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공격을 했다, NL이. 초록 닌자한테 번개를 쏴버렸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위에 자고 있었는데, 이 친구 뭔데 자고 있어? 하면서 번개 찜질을 시켜줍니다. 구렁구렁 열면 능력자라가지고 또 이제 와 번개를 쏴버렸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버티긴 했는데 엄청 압도적인 강함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이 사람 초파 아니야? 초파같이 생겼는데 와 이 정도 공격은 진짜 본 적이 없다 달에서도 이러면서 NLC 충성합니다 이래갖고 NL 뭐야? 이래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이 지리를 모르니까 달의 지리를 일단 맡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스페이시 중이라네요. 스페이스가 또 우주인데 우주 중이 뭐 이런 느낌이네. 애들은 뭐지 마 이러면서 살펴보는 느낌이죠. 자신의 신관들이 이제 없으니까 다른 놈을 노예로 삼았다. 진짜 초파들 왜 이리 많아.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나 얘들이. 과거에 동료들이 틀렸으니까 좀 도와달라. 애들씨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 정도면 충분히 도울 것 같아요. 구릉구릉 열매 능력자에 엄청 세니까. 자 일단 근데 누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초파들 두드려 팬 친구지 않을까요? 오리아 발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폐기가 없으면 애들을 못 때려. 아무리 우주 생명이라 할지라도. 뭐야? 얘가 앞에서 초록 녀석을 찔러버렸네. 우주 해적한테 당했답니다. 왜 애들을 공격 안 하고 이 초록이 먼저 죽이지? 그렇습니다. 애들 이것 봐라. 아이고 지켜줄걸 이런 느낌인가? 애들도 그래서 공격을 해봤지만 통하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서 얘가 무장색 폐기를 실지 않는 이상 애들의 몸은 무적이다. 야 우주에서도 통하는 원피스 세계관인데요? 애들이 그냥 비도록 패뿝니다. 내 능력 안 쓰고 그냥 발로 쳐도 된다 임마. 너는 번개를 쓸 가치도 없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우주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얘들도 우주의 해적단이잖아. 그런 거 보면 우주에서 사왕이 있으면 훨씬 센 거 아니야? 야 이 우주 엄청 약하디 약한 달에 사는 놈이 이 정도인데 우주 사왕 막 와 우주의 우주본부 대장 이런 애들 나오면 엄청 센 거 아니야? 니들 고작 지구 같은 작은 데서 까불었니? 이러면서 능력의 범위도 진짜 광범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 성장을 해서 사왕 자리를 꽤 차고 있을 수도 있어 우주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데? 진짜 누군가가 있나? 대폭발? 애들도 놀랬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있나? 이러면서 솔직히 우주 해적하고 초파는 잡밥이잖아. 근데 이 정도 폭발이면 이모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이 드디어 이제 끝이 없는 분노. 왜 화났어 갑자기? 자기 우주선을 터뜨린 거 아니야? 아 맥심 방주를! 그래갖고 이제 못 돌아가나? 그래갖고 애들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내가 신인데 너 뭔데 폭발시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야 이거?
우주해적이 굉장히 있네요. 오, 얘들, 얘 아까 애네한테 리타이어 되내고. 얘가 선장인 것 같아요. 메가펑크 닮은 애도 있고, 이상한 뭐야, 큰 뱀도 있고, 고래 같은 애도 있고, 이래갖고, 우주에도 굉장히 적들이 많습니다. 우주에 진짜 생명체들이 사네. 얘들 누구지? 자, 그래가지고, 오, 애들이 왔네요, 여기에. 그래, 우주해적들, 사람들 맞나? 몰라요. 일단 저 친구가, 저건 뭐고, 저 좀 처리해봐라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이 새로운 선박을 얻을 수도 있겠다. 우주의사입니다. 맞습니다. 로봇처럼 기계 고치네. 우주는 약간 애들이 사람 생명이 아니고 사이보그 개조인간이라가지고 그냥 부품 수리를 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딱 봐도 할아버지 한가닥 할 것 같은데. 주마든 과거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지구 같은 행성에서 좀 살았네요, 이 친구들이. 달 구경을 좋아하는 츠키미 박사인데 모종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초파들과 함께 달로 오게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뭐 지구 생명체 같긴 해요. 달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났네. 아니, 달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달이 폭발을 했대. 그래가지고 달로 향했나, 얘들이? 붕! 하고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이 갑자기 왜 터지지? 이러면서. 죽었는데요, 달 터지니까 놀래서. 달맞이 경단이 목에 막혀서 죽었대요, 이거. 달 구경하면서 밥 먹고 있었는데 목에 걸려갖고 죽었다? 굉장히 슬픈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폭발을 했는지 알아봐주기 위해 갔네. 그렇습니다. 맞네요. 진짜 자, 달로 이렇게 풍선 매달고 갔습니다. 와이씨. 이 정도면 능력자들 아니야? 풍선 능력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달로 갔다가 우주해적단을 만난 거지. 근데 얘들이 원수가 맞나? 솔직히 말하면 박사 혼자 밥 먹다 목에 걸려 죽었는데. 어쨌든 얘들이 여기서 우주에서 실험을 좀 하다가 달이 폭발을 했네. 우주 해적단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잘 걸렸어요. 이제 애넬이 도와주나? 살고 싶어. 애넬이 도와준다. 이걸 보니까 저 남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남자다 이러면서 애넬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의 심판. 와, 근데 애넬이 진짜 세긴 하다. 자연계 능력자가 사기긴 해. 우주인들과 싸웠어도 얘들이 이기네. 야, 그러면 지금 상황들은 우주에서도 진짜 한가닥 하는 놈들로 이런 평등이 날 거야? 샹크스가 폐왕섹스는 다 기절했겠다, 우주인들도. 그 정도 레전드다. 개 털렸습니다. 우주를 이제 터니까 약간 애들이 만족한 느낌. 내가 신인데 루피한테 진 거는 주인공 버프고 이 새끼야. 쥐새끼들 왜 까부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를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초파 같은 애들이 박사님의 원수를 가봐줬고 복수를 해줬으니까 대장으로 모시겠다 이러면서 NL 해적단이 결성이 되겠네요 이제. 근데 시끄럽다 이 새끼야. 다시 또 1단 공격 또 씁니다. 아니면 테스트 아니야?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너는 내 따까리가 될 자격이 없어 이 초파들아. 이러면서 1단 공격을 했는데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뭔가 이상한 구덩이? 집 같은 것도 있고 저기 가보겠죠 NL이?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지하에 잠든 게 설마 고대병기 우라노스? 일단은 달 지하에 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게 있으니까 애들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한번 들어가보자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들어갔더니 이거 뭐야? 고대 도시가 있는데 안에? 설마 포네그리프인가? 포네그리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피스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와 과연 뭐길래 이렇게 지하 도시가. 근데 괜히 나온 장면은 아닐 거야 오다 작가님 성격상. 이게 정말 원피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안 보이니까 일단 도시 뭐 아무 때나 공격이야 이 친구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네 애네리 자식이. 뭐 다 공격해. 초파도 공격하고 우주해적도 공격하고 도시도 공격하고. 일단 이 친구의 공격 스타일 일단 공격으로 모든 친구들을 공격해버린다. 그렇습니다. 근데 초파들이 엄청 많네. 근데 고대 도시? 야, 이게 설마 조이보이 그 도시 아니야? 고대왕국? 고대왕국의 역사를 지우고 달로 보내버린 거지 그냥. 달이란 걸 이무가 만든 거지. 달의 신 애넬이 오겠네요. 조만간 달이란 게 없는 행성인데 이무가 만들어서 글로 보낸 거야 고대왕국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NL이 이렇게 전기를 공격하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초파들이 전부 다 깨어났습니다. NL이 맞네. 전기 공급을 시켰네요. 그래가지고 NL이 진짜 엄청난 부대 병기들을 얻게 되었다. 얘들과 함께 옵니다 또 지구로.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말이 있어. 이 날개 달린 애들이 루나리아족이다. 루나리아족이 지금 세계에서 지워버리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세계 정부 측에서. 그런데 그 기록이 달에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 애넬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들고 재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태고에 살았던 날개를 가진 달 사람들. 진짜
루나리아족 아니야? 루나리아족이 검은 날개를 달고 지금 불을 달고 살고 있죠. 그 달의 도시의 이름은 비르카. 자원 부족으로 푸른 별에 가다. 푸른 별이면 지구잖아. 비르카들 얘들이 루나리아족인데 지구로 간 거지. 자원 부족으로. 어, 근데 멸종된 거지. 어... 그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NL이 얘들을 다 충성을 하니까 내 따가리로 써도 이제 괜찮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모집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NL 부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따가리들과 함께 이제 지구로 향합니다. 그러면 와 이거 NL과 루피 리벤지 매치 한번 붙을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FBJ에서. 야 이거 NL 군단 이거 얼마나 셀지 모르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뭐지? 이러면서 모몽가 아오키지 키자루 아카이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고 있다. 있었습니다. 자, 키자루가 일어나 하면서 흔들흔들 깨워주니까 아오키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하니까 아카이누가 또 쿠잔을 보고 동료를 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토이 푸들이 생각난다면서 좀 푸들푸들한 개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화가 있네요. 이거 약간 뭔가 작 같은데? 왜요? 쿠잔은 뭐야 저 자식? 샹크스 실제 버전. 불러 이거 바다 거북 샹크스. 오, 얘가 샹크스라는데요 여러분들. 2015년 7월 샹크스는 기장 대변항에서 구조가 되었다. 발견 당시 폐그물에 감겨있던 좌측 앞 지느머리가 없어졌다. 지느러미요? 지느머리는 뭐야? 그래서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샹크스라고 이름을 지었구만. 와 이거 원피스 보는 사람이 구조를 했나 보네요. 근데 좀 능욕 아닌가 이 정도면.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사왕으로 불리는 친구죠. 그렇습니다.